좋은 일이든 이제 나쁜 일이든 매사에 길, 흉이 이렇게 서로 맞부딪히는 달이야. 무언가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취직을 할 수 있는 달이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91년 신미생이죠. 양띠. 양띠의 2월 운을 한번 봅시다. 이달에는 그러네. 혹시 직장을 구하는 사람 같으면은 취직을 할 수 있는 달이네. 또 이미 이제 회사에 댕기는 사람이라면은 이번에 이제 자기 좀 능력을 좀 보이는 달이네. 실적을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뭐 욕심이 너무 이제 강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뭐 희생을 한다든가 뭐 봉사를 한다든가 내가 좀 더 많은 그 보수의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게 좀 없어질까? 그것이 걱정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이제 그러네. 좋은 일이든 이제 나쁜 일이든 매사에 길, 흉이 이렇게 서로 맞부딪히는 달이야. 즉,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몸으로, 즉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막 부딪혀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제 내가 당신 비서처럼, 내가 당신의 유머처럼, 아니면 내가 제일 말단 직원인 잡부처럼 열심히 막 이렇게 일을 하면은 남들 눈에 띄지요. 그럼 그것이 결국 저 사람은 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정초에 새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 이달에 이제 내가 좀 위로 뭐 진급을 하겠다, 승진을 하겠다, 아니면 무언가 수입을 좀 많이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돼. 그냥 이 자리라도 내가 지키겠다,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생존의 욕심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해. 어떤 생각보다도 내가 이제 뭘 이렇게 위로 빨리 올라가고 짧은 시간에 내가 조금 뭔가 좀 많이 좀 갖고 오고 이런 생각은 좀 버리고 현상 유지해서 내가 그냥 살아남겠다, 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달에는 우리가 이렇죠. 왜 또 가화만사성이라,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모든 것은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정의 평화를 제1순위를 둬라. 그것이 참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직장인은 이거야. 나는 이 직장에서 내 뼈를 묻을 거야. 이러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갖고 내 웃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저놈은 여기서 그냥 뼈를 묻을 놈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만큼 열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것은 자기 행동만큼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것이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자, 뭐 이 얘기 저 얘기 했으니까 이제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나, 어디 좋은 카드가 나오나 한번 뽑아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야지 좋은 정기가 나오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어디 하나 우리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보고 또 여기서 또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봅시다. 또 요 중간에서 이렇게 아이 나 뽑아달라고 내 몸을 내민 이 친구 하나 뽑아보면은, 자, 이 친구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아유, 파자네? 이 파자는 조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절, 조화, 화합. 무슨 얘기냐면 돌석자가 있고 가죽 피자가 있는 거예요. 그 돌과 가죽이 어우러지면은 이 가죽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딱딱한 가죽도. 그러니까 이것은 즉 조화, 조절, 이러므로서
화비로 주고 뭔가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그 자가 바로 깨질 파자 파자입니다. 모든 것은 깨짐으로써 그것이 다 더 좋은 모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아유 땅 지자입니다. 이건 음과 양이 합쳐서 무언가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그 준비가 돼 있다 이겁니다. 이 지자는 자 이게 땅입니다. 이게 근데 양이야. 그리고 이것은 어조사인데 음이야. 이 어조사 야자는 음이다. 그리고 요건 남자고 요건 여자예요. 그래서 요것이 합쳐서 땅이라는 대지를 만들었어. 그럼 음과 양이 합쳐서 무언가 맹긴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 준비가 일단 끝났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이 카드는 어떤 글자냐? 아유, 토끼 묘자네. 조금 성급하다. 자, 이 토끼 묘자는 우리가 바로 이제 이 토끼 묘자는 우리가 굉장히 성급함을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알란자인데 2%가 항상 부족함을 나타내요. 그리고 토끼 묘자는 우리가 음력으로 따질 적에 2월달, 2월달을 토끼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2월이 지나면 춘삼월 온 세상에 꽃이 펴가고 화려함을 나타내는 그 바로 전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뭐가 이렇게 되기 전에 사람이 마음이 아 빨리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급함을 여유롭게 좀 눌러라. 요 토끼 묘자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디 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어떤 카드냐, 이번에는 어떤, 이 카드? 카드는 어떤 자냐. 아유, 신자네? 이 신자는 매울 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매운 신라면에 이 신자를 쓰는데, 요것은 이제 어떤 자인가 하면, 착각이라는 자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설립자예요. 선다. 근데 그 아래에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서서 선다는 거거든. 우리가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어우, 다 보여. 그럼 아무리 못난 나라도, 야, 내가 좀 뭘 다 아네? 요런 착각을 하기가 쉽다, 이거지. 그래서 그 착각을 요 주의해라. 요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자는 바로 이제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착각에서 오는 그 자신만만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그 원인을 맹긴다. 요건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뽑아봅시다. 여기는 어떤 자냐? 어디 봅시다. 아유, 하늘천자네. 하늘천자는 요건 이제 한번 자, 써봅시다. 자, 이게 두이에요. 둘.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자 들어서 하늘을 맹긴 거야. 즉, 혼자. 싱글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둘이서 무엇을 하면 하늘을 맹긴다. 그러니까 항상 내 짝꿍 혼자 잘났다 그러지 말고 내 짝꿍과 같이 의논을 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갖고 무언가 맹긴다는 생각을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럼 전체를 다시 한번 봅시다. 무언가 조화롭게 음과 양이 합쳐갖고 성급하지 않게 그리고 무언가 나 잘나다는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혼자보다는 누구와 같이 하는 것이 참 좋다 요거죠. 자, 여러분 참고하셔갖고 좋은 운을 이달에 많이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